자, 시작하죠. 자, 우리가 성립식이 배웠잖아요. 성립식이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럼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면 세액을 계산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한번 내는 세금이잖아요. 언제 확정이 될까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소득세도 뭐다? 납세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됩니다.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일단은 확정을 시켜놓고 추가 징수하겠죠?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에 두 가지는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이거 네 가지는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같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랑 함께 갈 때는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래서 이네 가지는 본세에 따라 확정된다. 농어촌 특별세도 뭐다?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에 따라 붙죠? 종부세랑 같이 갈 때는 결정할 때 확정되고, 단,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결정할 때 확정되지만 선택하면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확정 시기는 어떤 용어를 쓴다?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성립하죠? 얼마라고 확정되므로 이 확정 시기를 구체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02번에 보면은 뭐다? 쭉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거를 말한다. 요렇게. 그 다음, 신고하는 세금. 자, 신고하는 세금은 1번, 원칙이 뭐다?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하면 어떻게 돼? 무신고하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2번, 납세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겠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를 신고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납부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그다음 오른쪽 부가주의. 자, 부가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세금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2번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주의는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박스, 종부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도 종부세랑 같이 갈 때는 결정하고 본세 따라다니니까 지방세는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뭐다?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본세에 따라 확정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원칙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03번. 납세 의무 소멸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확정된 거를 납부 등을 통합니다. 이제 납부하면 없어져. 소멸. 우리가 조세를 뭐라 그래요? 세금을. 조세 채권이라 그래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 세금을 받을 거. 정부는 채권자고 우리는 채무자예요. 그래도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납부하면 없어져. 두 번째는 충당되면 없어져. 이거는 뭐다? 돈을 내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안 내더라도 미실현,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 나와 있죠? 부과, 취소, 철회가 아니라 취소는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4번, 제척기간의 만료. 네,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법적으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세율은 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1번, 납부하면 없어져. 2번, 충당은 뭐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처리하는 거야. 그럼 상계처리했다는 얘기는 납부한 것과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상계시켜서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 그럼 20만 원은 못 돌려받았죠? 못 돌려받은 거는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당. 자, 그 다음 부과 철회가 아니라 취소다. 취소. 그럼 부과 취소는 정부가 잘못 부과한 거야. 그럼 잘못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부과 처분이 소급해서 없던 걸로 봅니다. 처음부터 없던 걸로 봅니다. 부과 취소 철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와야죠. 큰 것만 알아. 자, 기초과정은 큰 것만 아세요. 부과 권에 대한 제척 기간의 만료네. 자, 첫 번째는 납부하면 없어진다. 두 번째는 충당되면 없어진다.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계 처리하는 거라고요.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을 세금을 상계 처리하는 거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돌려받을 세액이 2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80만 원만 납부한다. 그래서 20만 원은 충당됐다. 즉 퉁쳤다. 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부과 취소. 정부가 잘못 부과한 세금은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본다.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제척기간의 만료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 부가권.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납부를 안 합니다. 세금을 납부를 안 하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세금을 무신고했다. 무신고 등을 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한다 그랬죠?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부가권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한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뭐다? 제척기간이 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하겠죠?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알아야 돼? 제척 기간의 연수를 알아야 돼요. 연수. 자, 제척 기간. 49쪽. 제척 기간. 이게 법용어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만 알면 되죠? 조세 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이다. 자, 넘어가죠. 그럼 지방세의 제척 기간, 국세의 제척 기간이 있죠? 1번. 박스 딱 별 표시하세요. 1번은 제척 기간 연수.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몇 년 안에 부과를 시켜라. 10년. 10년 안에 부과를 안 시키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2번.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신고하면 7년이라고요. 10년짜리는 보지 마세요. 3번을 먼저 했어요. 3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 그럼 그 밖은 5년이다. 그래서 연수. 그래서 제척 기간은 사기 부정은 열받아요. 10년 안에 부과를 하고. 3번. 무신고하면 무칠래.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나머지 2회. 과소신고 등은 5년. 그래서 원칙은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 안에 세금 내라고 부과를 해야 돼요. 원칙은 5년. 근데 무신고하면 늘어나 7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10년. 그러니까 숫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래서 원칙이 몇 년이야? 5년. 5년. 예외가 뭐다? 10년. 그래서 이 소멸시효는 체납된 조세 금액에 따라 5년, 10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5번,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죠?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 원칙이 몇 년,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5년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자, 그러나 10년은 뭐다? 5천만 원 이상. 가산세를 제외해서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으로 늘어나. 그러나 국세는 원칙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5년. 그러나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얼마 이상? 5억 이상. 가산세 제외해서 5억 이상일 때는 10년.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뭐다? 10년. 그러나 원칙 소멸시효는 5년, 5년이에요. 그러나 지방세는 덩어리가 적으니까 5천만 원 이상 10년. 국세는 금액이 크죠? 5억 이상.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은 뭐다? 원칙은 5년인데 금액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배웠어요? 성립, 확정, 소멸되는 사유를 배웠네요.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에요. 자, 그럼 52쪽을 한번 보자고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초니까 제일 밑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제척기간은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네요. 기간은 몇 년? 5년.
7년, 10년, 15년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세척 기간, 그리고 중단과 정지도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코스에 배웁니다. 그럼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죠. 금액에 따라 5년, 금액에 따라 5억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간다. 그럼 제척기간은 출제되는 게 세 가지예요. 원칙은 5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은 뭐다? 10년, 15년은 상속세, 증여세를 얘기하는데 출제 제외. 다시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하면 무칠례 7년, 사기부정하면은 10년. 그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 그러나 국세 5억 이상,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은 10년까지 가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총론 기초강의가 끝났네요.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 여러분들 프린트 다운받아서 이 프린트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조세총론 배운 한도 내에서 A4로 출력을 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배운 한도 내에서, 배운 한도 내에서.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마무리합니다. 자, 1페이지 조세총론. 여러분들은 33회 때 간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왼쪽은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과로 지방세예요. 그리고 5번, 4번, 5번, 6번은 국세, 국세, 국세라고요. 지방세, 국세를 구분하자.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5번, 4번, 5번, 6번은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것은 국세예요. 자, 그 다음 물납과 분할납부. 자, 두 번째 칸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니까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납, 분납, XX. 그러나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 것은 재산세밖에 없다. 그리고 4번, 5번은 물납은 불가능하되 분할납부만 된다.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강론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 다음 세 번째, 과세권자와 납세지. 그럼 지방세는, 납세지는 물세이므로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 지방세는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소지자체 세금이니까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 그리고 재산세도 지방세는 지방세니까 소재지로 가야 돼요. 세금이 소재지 시군구가 걷어간다. 그러나 4번, 5번은 국세니까 인세죠. 사람 따라다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사람 주소지 누가 걷어간다? 관할 세무서가 걷어간다. 세무서.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취득 행위는 14개가 있어. 14개. 이거 강론에서 배운다. 그 다음 재산세는 재산 5개가 있어. 그 다음 종부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2개가 있어. 그럼 종부세는 좀 기억나지 않아요? 세법을 안 배우더라도 종부세는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주택, 일정가액 넘어갈 때. 그 다음 땅, 두 가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소득, 양도세는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소득을 6가지로 구분해요. 6가지로 구분한다. 강론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과세표준.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개는 다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가세다. 단,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씁니다. 그래도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보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다? 전세 금액을 과표로 하고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를 과표로 한다.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물세. 지방세는 다 물세야.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인세입니다. 단 3번. 물세와 인세를 같이 쓰는 세금은 재산세밖에 없어요. 강론에서 배우고. 그 다음 세율. 자, 물세는 비례세율을 쓴다. 단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 원. 6천 원을 무슨 세율이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말소등기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비누비누를 같이 쓴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같이 써요. 그 다음 부가세. 오늘 배웠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본세가 100만 원이다. 부가세가 20만 원이면 세금이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 두 개 두 개 적혀 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세 국세니까 농특세가 붙는다. 그 다음 활동단계.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 취득. 그리고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오로지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이게 기초,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7번, 지방교육세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는 활동단계, 봐요. 활동단계 중간에 취득, 보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거는 지방교육세. 왜? 취득세랑 같이 내고 등 위에 나와 있잖아. 등록면허세랑 함께 내고 재산세랑 함께 내니까 취득보유. 그 다음 8번 농어촌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 취득, 보유, 양도. 나와 있죠?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아,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방분이에요. 소방부는 재산세에 병기하니까 보유 관련. 인지세, 부동산 사고 팔 때. 부동산 사고 팔 때니까 뭐다? 취득, 양도.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의 10%니까 뭐가 된다? 보유, 양도. 보유, 양도. 그래서 위에 6번을 봐요. 종합소득세. 자, 국세죠? 자, 종합소득세는 어떨 때 내는 거야? 임대할 때. 임대할 때 내니까 뭐다? 6번. 보유 관련. 그럼 양도. 매매업자, 사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10%는 뭐와 함께 낸다? 지방소득세를. 그래서 6번과 11번은 똑같은 거예요. 보유양도.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이 끝났네. 자, 징수방법 위로 갑니다. 한 번 내는 세금 꼭대기.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가 늘어나죠? 그럼 고지납부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야. 제 날짜에 안 했다. 이행을 안 하면 취득세를 늘려서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취득세와 동일. 그러나 3번 재산세는 오로지 고지납부죠? 고지서가 날라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럼 납부를 안 했다. 미납하면은 뭐가 붙는다? 역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몇 프로 붙는다 그랬어요? 3%. 그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원칙은 정부 결정. 고지납부.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세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 원칙은 신고 납세. 이행을 안 하면 역시 뭐가 붙어?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 다음 6번. 자, 6번. 6번은 뭐예요 이제?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지문이 길어. 자, 그래서 성립시기. 그래서 위에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는 반드시 이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문이 요즘 나오는 거는 길어요. 자, 일단은 취득세. 취득할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확정된다. 3번, 4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과로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나왔다. 양도소득세 5번, 6번 줄여서 소득세죠. 소득세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끝나는 때 성립하고 확정되고 하면 안 돼요.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성립과 확정. 그 다음 밑에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징수방법. 자, 성립식이 나와 있죠? 본세랑 함께 내잖아.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8번도 똑같잖아.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그 다음 9번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라 그랬어요. 재산세랑 같이 날라와. 고지납부니까 과세기준일.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뭐다? 본세. 그래서 7번, 8번, 11번은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그리고 징수방법도 뭐다? 본세에 따라서 징수방법이 결정된다. 그럼 7번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어떨 때?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해. 그리고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는 지방교육세도 날라오잖아. 그래서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부가세는 신고 납부도 될 수 있고 보통징수도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소방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본세, 재산세가 지켜 있어. 그 다음 도시지역분이 지켜 있어. 그 다음 지방교육세가 지켜 있어.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야. 우리가 자원이나 시설은 신고하는 거야.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분에 별 하나 딱 붙이고요.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독립세잖아. 지방소득세. 독립세인데 이거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특별징수한다고요.
독립세, 지방교육세, 근로소득세 10%. 지방에서 특별 징수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소멸되는 사유. 위로 올라갔어요.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다. 다섯 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부과, 취소. 그럼 납세자 사망은 소멸사유일까요? 아닐까요? 납세자 사망은 승계사유야. 아, 돌아가시잖아. 부모님이. 그 재산을 승계하잖아. 승계받았다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럼 연수 알아야죠. 제척기간. 국세든 지방세든 원칙이 5년. 무신고하면 7년. 지금 밑에 하고 있어요. 사기부정은 10년. 열받잖아. 10년. 무신고하면 7년. 나머지는 5년. 꼭 똑같아. 그 다음 소멸시효. 5년, 5년. 단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만 원의 이상 지방세는 뭐다? 5년. 그래서 5년 밑에 10년을 하나 적으라고요. 지방세 5년 밑에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이상이고 지방세 5년 밑에 얼마 이상은 10년이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세총론 기초 기본서라고 프린트 한 장으로 오늘 배운 거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이 오늘 배운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체 개념이므로. 그래서 처음 마시는 분들은 뭐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을 통해서 60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합격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총론이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6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5쪽. 자, 지금부터는 강론 파트 65쪽 지방세 뭐를 배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배우게 되겠죠? 따로따로 배운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를 이제 반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총론을 잘하는 분들은 강론도 잘한다. 계속 나오니까. 자, 잠시 쉬었다.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